오늘 카라반 알아보러 가는 날. 오늘은 정말 살 목적으로 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카라반 좋지. 아 근데 박람회 때 했으면 여러분들 더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가 거기 가면은 7월에 다 미뤄. 저희 것뿐만 아니고 여기가 그 국내에서 그 수입업체로는 큰 데라 다 있대요. 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도착은 했고요. 지금 사장님이랑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설명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저희는 이제 살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카라반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정보만 기본적인 정보만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좀 세세하게 살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카라반의 정보 딱 알아두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 카라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면 되게 커요. 이 안에도 지금 아까처럼 이 건물처럼 진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밖에서도 이렇게 카라반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나 새끼 핫도그 앤 떨류입니다. 저희는 그 이천에 있는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이천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면허증 따는 것도 보셨다고 견인장치 하는 거 보셨죠? 저희가 이제 한 20년 넘게 한 캠핑, 천막 생활, 이제 지겨워요, 퉁치기도. 저희가 카라반의 세계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방법이 1년 365일 중에 보통 저희가 330일에 40일을 밖에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캠핑방송, 캠핑낚시방송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 추자도에서 대략 1년에 9개월에서 10개월을 있습니다. 근데 추자도에서 집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좋은 집들, 우리가 방송하기에 떨어져 있는 집들은 전부 없고 그 마을 중간중간에 있는 집들밖에 없어요. 그럼 방송할 때 소리가 다 들려서 조금 그래서 저희가 좀 뷰도 좀 좋게 그 추자도 그 내양 같은 데가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막을 쳐놓고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집 대용으로 생각할 거라 처음에는 작은 미니를 생각했는데 그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집보다 더 오래 있는데 한 10개월 있으려고 그러면 집만큼 좋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사실 물론 마음은 에어스트림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카라반 타기 전까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에어스트림이었어요. 저는 에어스트림 외에는 전혀 카라반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에어스트림만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구매하려는 마음을 갖고 봤을 적에 에어스트림은 서민 단가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자 제품명이 에클스 635 영국 카라반이죠? 네. 아, 영국 명품 에클스 635입니다. 에클스 635. 자 가볼까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뭐 외부를 좀 설명해 줄까요? 네. 일단 여기 앞에부터 네, 여기는 지금 가스박스라고 해요. 항상 가스박스? 이 안에 LPG 가스통 10kg짜리를 두 개를 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10kg짜리 두 개를. 네. 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뭐 캠핑하시다 보면 그냥 좀 지저분한 것들 안에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들은 좌우쪽에 수납하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스를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스 아울렛이라고 돼 있어요. 예. 가스 아울렛인데 예, 예. 여기에 맞는 이제 그 커넥터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뭐 난로나 네. 저압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 바깥에 외부에서 네, 네. 따로 가스를 끌어갈 수가 있어요. 예, 어닝 같은 거 쳤을 때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뭐 텐트도 따로 쳤을 때 가스 장비 활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닫아놨는데 네. 지금 열어야 되는데 그 수납도어예요. 아 수납도 여기가 쇼파잖아요. 네. 쇼파 밑에 공간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캠핑 의자 같은 거 네, 그런 거도 그렇죠. 수납장 그러니까 뭐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230V라고 써있는데 220 아닌가요? 여기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써있는데 예. 지금 이제 외부 아울렛이에요. 220 전기는 외부에서 아, 220 꼽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쪽 반대쪽에는 이제 인입구가 있고 예. 이쪽은 뽑아 쓰는 아 뽑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근처에서 쓰시는 거예요. 아 이게 했을 적에 전기를 끌었을 수 있게끔 네네. 여기는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냉장고가 안에 있는데 네. 냉장고 벤트라고 해요. 아. 공기가 들어가서 더운 공기가 나오는 이 안에 이제 주의할 점들도 막 있어요. 네. 세차하거나 하실 때 네. 여기 물을
모아물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들어가면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닷물 들어가면 바다 아니 바다 그 바 뭐 바람 같은 것들은 상관이 없고 네. 이 안에 또 그 메시 망이 돼 있어서 아. 자연적으로 비오는 건 들어가지 고약으로 쏘지만 하면 된다. 네,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도 없고 여기도 다 벌어져 있는데요. 어니 텐트라고 있어요. 아 이게 어니 레일 텐트가 텐트. 레일 텐트가 네. 들어가는구나. 네, 신지를 끼우기가 쉬우라고 아~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레일 텐트가 여기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가. 어닝을 장착하겠네요. 어닝 경우는 어떻게? 어닝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어닝 텐트를 끼우기 쉽게끔. 이건 그냥 모양이에요? 요거는 이제 스위프트 쪽에만 기본으로 저희가 해갖고 오는 건데 자전거 캐리어 있죠. 아, 그냥은 자전거. 지금 다른 자전거는 없어요. 맞아, 이거 그림에 자전거 네, 다른 건 없는데 네, 여기는 아예 그 설계해서 이 안에 배관이 돼 있고 거기는 플레 전용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할 수 있는 렉다가 설치되어 있어요. 나중에 구매해서 그냥 거치만 하시면 돼요. 자전거 두 대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수납도인데 침대 밑에 수납하는 거고 화장실 창문이에요. 네. 다른 창문은 화장실 창문. 네. 화장실은 안에가 불투명해서 아예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아. 화장실은.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변기 자체에 물 탱크가 있어서 예. 물 주입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변기 사용하셨으면 옷만 빼서 비우실 수 있게 우물통이죠. 네. 우물통이 빠지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스타리 예. 하나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외부 인입선. 여기에 같이 또 꼽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 정말 이건 뭐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원래 영국식들은 네. 안에 실내에 물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아. 통상은 국내 와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는데 네. 이제 아쿠아롤이라는 끌고 다니는 물통이 네. 있어요. 끌고 오시면 네. 여기 전용 잭이 있어서 네. 꼽아주시면 안에서 펌프 키면 네.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 그게 아쿠아가 한 40m? 그 안에는 물탱크가 없어요 전혀? 있는데 설치하시면 되죠. 얼마? 70m든 80m든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하시면 아 그렇게 다 설치를 해서 나가세요. 아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2000 알데보일러라고 뭐 히터 쪽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가스로 난방을 하시게 되면 연소 가스가 어디론가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배출 딱 배출이 되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가스를 동작하게 되면 뜨거워요. 만지시면 안 되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전문가님한테 한번 지금 그로부터 숨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대에서 침대 변환을 하는 아 침대를 네. 변환하려면 네. 이 등받이 쿠션이 등받이 쿠션 좌우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침대로서 사용하는데 쇼파가 굴곡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그러면 허리 아프겠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돼요. 아~ 네. 요걸 돌려놓으면 뒤집어서 쓰시면 평평하거든요. 그거는 아~ 다 거기 맞게 조정해서 쓸 수 있죠. 테이블이 한번 테이블은 네. 저 안쪽에 들어있어요. 예. 평상시에는 네. 간단한 티 테이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예. 그리고 큰 테이블은 이 옷장 안에 빠져요. 그리고 아 옆에 이렇게 네, 있구나. 또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빼서 세우기만 하면 되네. 개 좋다고. 와 좋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테이블을 따로 밖에서도 쓸 수 있겠다. 분류가 돼서. 네, 원래 바깥에서도 쓰게 돼 있어요. 밖에서도 쓸 수 있고. 근데 밖에서 쓰면 그렇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은 우리 먹방에도 괜찮겠다. 먹방할 때 카메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안에서 먹방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머지 비는 수납장 네, 오디오 자리가 있어요. 저희가 출발할 자리. 때는 다 설치가 돼서 나가고요. 그거는 뭐 기본 옵션으로 네 원래 기본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우리가 봤던 것보다 여러분 커요. 이게 냉동실 슬림타워 냉장고라고 해서 어떻게 한 거야? 길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냉장 이렇게.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어떤 식으로 이거 그냥 전기로 바로 네 전기 외부 전기가 인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불 들어올 거고 만약에 배터리로 배터리로는 하시려면 예. 인버터라는 거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인버터를? 네. 인버터를 가지고 220전기를 만들어서 요거는 네. 잠깐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사용 가능하시죠. 인버터라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기는 이제 싱크 그리고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물 보신 뭐 수저통도 수저통 따로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납 주방용 분수납 이 안에도 오 양념 넣을 수 있는데 오 좋네요.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설거지 하시면 물 튀잖아요. 그런 물 이런 데 흐르지 말고 설거지 한 거 이렇게 또 그리고 이것도 뒤에 보시면 덮개근 도마 덮개근 도마 굿 아이디어네요. 오수통은? 오수통은 이제 그러니까 유럽 시차들은 하부에 탱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용한 대로 바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나가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오스탱크 시중에 구매하셔서 밑에다 받쳐놓고 다 차면 따로 비우시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막 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몸만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이제 가스레인지를 잠깐 볼까요? 네. 자 네 개로 되어 있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개만 네. 가스레인지고 이건 인덕션이에요. 아 인덕션까지 이건 그럼 뭐지? 뭐로 쓰는 거야? 전기로 쓰는 거죠 그거는 오븐이고요 밑에 네. 그릴이에요. 야, 어? 돌려보고 있어. 아, 돌려보고 있었네요. 자 문을 열면 자 변기가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누가 손님이 와도 침실을 건너가지 않아서 좋아. 이거 방향이 틀어지죠? 이거 방향 틀어지죠? 돌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네. 어, 그래, 그래. 살짝 돌려서 방향 틀 수 있고. 아, 야 편안하다. 자 그리고 창피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샤워실. 샤워실 봐봐. 샤워실이 좋아. 갑자기 군대 들어가서 아우 불편하지가 않아. 우와. 그리고 중요한 거 투명으로 돼 있어서 예, 집사람이 샤워하는 걸. 샤워실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공간이. 샤워실. 예 충분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세면대가 있어요. 그 집사람 뭐 렌즈 끼기도 좀 편할 것 같고 조명이 들어온 아, 거울. 아 조명 들어온. 아 환하게. 네. 화장하기 편하게. 좌우 라인에. 아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조명 들어오는 거울이라. 자 여기까지 봤으면 안방까지 봤죠 여러분들. 아 안방 옆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수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좋아 넓어. 둘이서 충분히 부부든 커플든. 와가지고 두 명이어야 돼. 세 명은 안 돼. 알았지? 숙제를 즐길 수 있는 곳. 예, 미친! 치면 곡 깨우쳐! 자, 그러면 나갈까요? 좋습니까? 여러분들, X635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국내에서 하나 남은 제품, 2018년식, 요거를 저희가 구매하게 됐어요. 올해 투자도에서 4월 15일날 이제 갖고 여길 들어가니까, 장작 10개월간, 예, 1년에 저희가 10개월을 투자도에서 이걸로 생활합니다. 집처럼 쓰기 때문에, 1300이라는 옵션이 들어간 이유가 일반적으로 하면 800이면 되는데, 저희는 장박이기 때문에, 집처럼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은 한 대략 5,500 정도가 나왔어요. 옵션까지 해갖고. 무대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구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모델, 네, 2020년 모델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유튜브 캠낙새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눌러주세요. 자, 많이 구독해주십시오. 네, 벽걸이 TV 몇 인치로 했니? 27인치 27인치? 그 이상 가면은 못 버텨요. 못 버틴데 27인치 자 여기 합쳐놓을게요 이제